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의 장으로 본 칼 마르크스를 아십니까? 1872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19세기 산업혁명의 혼돈 속에서 자본가의 도구로 전락한 노동자의 해방을 꿈꾸던 칼 마르크스. 그는 물질이 1차적으로 실재한 후 정신이 2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생산된 상품의 가치에서 임금으로 지불된 가치의 차익이 잉여가치이고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초과이윤, 즉 착취분이라는 잉여가치론을 철학적 무기로 삼아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 계급적 억압과 노동 착취가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가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 활용한 레닌은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민중혁명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후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계급적 착취와 자본의 착취가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칼 마르크스의 이상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지도자를 우상화하여 절대적 군림을 통해 국민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국민들 역시 개인적 욕망이 억압된 상황에서 노동 의욕 상실로 인한 국가 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큰 오류는 인간의 욕망을 과소평가한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 칼 마르크스의 이론도 그 빛이 퇴색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추구했던 억압과 착취 없는 인간적 평등의 세상이란 가치는 인류에게 여전히 퇴색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날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가 막대한 잉여가치를 통해 세상의 부 대부분을 소수 자본가들 손에 쥐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현실에서 칼 마르크스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직업 선택의 두 가지 소중한 조언을 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물질에 예속되고 금전의 노예가 될 때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창조의 샘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노예가 되는 직업이 아니라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류에 대한 공헌, 자아 완성입니다.